오늘의 일기. 햇볕이 따스한 오후. 평일 이른 시간이라 거리에는 사람이 많이 없다. 이어폰을 끼고 좋아하는 노래를 재생해본다. 잔잔하고 조용한 멜로디가 오늘 날씨와 잘 어울린다. 집 앞 산책로를 따라 조금 걷다가 단골 카페에 들러 바닐라 라떼 한 잔을 주문한다. 햇볕이 잘 드는 창가 쪽에 자리를 잡고 오늘 낮 서점에서 구입한 시집 한 권을 꺼내 읽는다. 마음에 드는 구절 아래에는 밑줄도 그어보고 입으로 조용히 읊조려 보기도 한다. 책을 반 정도 읽었을 때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 달달한 바닐라 향이 입안에 퍼지면서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든다. 그렇게 시집 한 권을 다 읽고 나서야 나는 카페를 나온다.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언제나 가볍다. 하늘은 맑고 바람은 선선하고 금방이라도 봄이 올 것만 같은 날이다.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따라 걷다가 나는 문득 생각해본다. 그림자에도 표정이 있을까?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그림자를 따라 진한 밑줄을 그어놓고 그 아래 행복이라고 주석을 달아놓아도 좋을 것 같은데.